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kad je isus odlazio pođu za njim dva slijepca vičući smiluj nam se sine davidov a kad uđe u kuću pristupe mu slijepci Isus im kaže vjerujete li da mogu to učiniti kažu mu da gospodine tada se dotače njihovih očiju govoreći neka vam bude po vašoj vjeri i otvoriše im se oči a Isus im poprijeti pazite da nitko ne dozna ali oni izišavši razniješe glas o njemu po svem onom kra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e i sestre, 오늘 복음은 간단하면서도 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신중하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눈먼 사람, 눈먼 이두 사람,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예언자들께서 계속 언급해온 즉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위대한 분이 그 안의 계심을 이두 눈먼이는 알아보았습니다. 타인들과는 다르게 이두 명의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았고 함께 있었지만 그분 안에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별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단죄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자다라면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떠도는 사람, 사흘만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떠돌아다니느니 자, 눈이 있다라고. 아, 눈이 있다고 해서 육안이 있다고 해서 꼭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눈먼두 사람은 육안은 망가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영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시자마자 그들은 예 주님 하고 대답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언자들이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눈먼이들에게 빛을 보게 해줄 것이고 귀먹거리들이 듣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었는데 육체적인 치유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에 대한 여러 많은 규정과 정의들이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육세께서는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혼자 할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느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이 필요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우리 각자가 구원받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한 삶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과 해박한 여러 다양한 지식을 지녔다 할지라도 사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혼자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평화가 오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봅시다. 혹은 텔레비전의 매스미디어를 보고 책을 읽고 상점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삶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만을 추구할 때 성공에 도달하고 기쁨에 도달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의 저자들이나 메이스미디어의 말들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허무하고 허황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갈수 있도록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거의 신처럼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특별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만을 믿고 함부로 처신하는 사람 그들은 영원한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관점이나 이런 이론이나 이런 충고로부터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책이나 독서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 많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성과 앞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해박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많은 칭호가 뒤따라 다니는 교수였습니다. 온 세계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다 이 교수는 사막의 은수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수자가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수자는 자신의 독방에서 교수를 맞이합니다. 즉시 차를 대접합니다. 은수자는 그 차잔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차를 가득 채웁니다 계속 채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차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차잔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탁자에 그리고 바닥에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교수가 잠깐만 멈추세요 차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잔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차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한 은수자는 이런 말을 하죠 보십시오 교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충고를 청하고자 하십니다. 교수님은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즉 교수님의 이데아와 교수님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치게 넘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 한번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찻잔의 차처럼 계속 넘쳐 흘러버릴 것입니다. 교수님은 가장 먼저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비웠을 때야만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비운 뒤에야 비로소 제가 교수님께 해결책이나 가장 교수님께 가장 좋은 해결책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르침과 훈계,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관점과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을 지녔다고 해서 우리는 의수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못 행동하기도 합니다.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교만이 우리들을 바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놓고자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시고, 당신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모험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탐험하거나 혹은 역사가 궁금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복락,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고 그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분이 하신 기적, 이 눈만 두 사람에게 한 그리고 그외 다른 사람에게 한 기적,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이 맞지 않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들의 관점과 사고를 일치 시켜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다 라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함 속에서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폭락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립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각인되도록 합시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